안녕하세요. 저는 생명과학부 97학번 정상원 교우입니다. 지금 르꼬시옹이라고 하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문화총괄 셰프로 일을 하고 있고요. 2010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뭐 미슐랭 가이드에도 등재가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통해서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네,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 직책인데요.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단순하게 음식만을 내어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영화나 음악이나 그림, 미술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서 콘텐츠들을 연결해서 내용들을 만들고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. 식사의 내용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5년 전에 우리 생일 때 뭐 했지? 그러면은 그날 나누었던 대화나 이런 것들이 그 식당의 이름이 무슨 무슨 떡볶이집 갔었잖아 하면서 많은 기억들이 이렇게 되살아나곤 하거든요. 그래서 식당이라는 곳은 어쩌면 그 시간, 나누었던 시간의 이름으로 기억이 되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음식을 그냥 먹고 배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포스팅도 하고 표현도 하고 싶어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맛들을, 뭐 짠맛 이렇게 하면은 다양한 짠맛들이 있죠. 짭조름한 맛,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그거를 내가 느낀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한 그 경험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좀 전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좀 특이한 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요리사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. 화학을 베이스로 하는 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아직도 들어있거든요. 그런 화학 구조식들, 그게 처음에 요리를 배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때도 그 기반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제 공대를 졸업을 하긴 했지만 현대음악에 의해 그 철학과 영화를 관련해서 했었던 그런 수업들, 교양 수업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전에 총장님 초청으로 해서 본관 5층에서 한번 만찬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때는 학교의 교훈, 자유, 정의, 진리, 를 앙트레, 플라, 디저트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. 다음번에 또 한번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수 있다면은 우리 막걸리를 가지고 프렌치 코스를 한번 구성을 해보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아마 앞으로는 한 가지 직군에서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직군의 일들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것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몰입한다기보다는 좀 시야를 넓혀서 다양한 경험들을 자꾸 도전을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내 인생의 재료로서 삼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